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실내가 많이 넓습니다. 271만 원. 실외 디자인은 말 그대로 혁신적으로 나왔던 디자인이에요. 하지만 삼엽층이다.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고질병이 연발강 강냉이를 턴다는. 강냉이를 털어서 시한폭풍 같은 데다가 연비가 밝으면 안 씁니다. 고급료 주의하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LF 소나타 2.0 터보 그리고 올뉴 말리브 2.0 터보에 이어서 정말 희귀한 차량이 나왔습니다. 바로 6세대 YF 소나타 2.0 터보입니다. YF 소나타에도 터보가 있었어 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YF 소나타 2.0 터보 차주분을 만나러 대전광역시에 도착했습니다. 가볍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대전광역시에 살고 있는 35살 신원길입니다. 반갑습니다. 차량의 소개 좀 가볍게 부탁드릴게요. 2013년도 출시된 YF 브릴리언트 소나타 2.0 터보이고요. 옵션은 프리미엄 최고급 풀옵션입니다. 제어는 271마력 37.2토크의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소나타 터보입니다. 스마트, 모던, 프리미엄 트림이 있는 걸로 아는데 프리미엄 트림인 거예요? 프리미엄 풀옵션 차량입니다. 기존의 YF 소나타는 약간 다른 것 같은데 뭔가 튜닝을 좀 따로 하신 게 있으신가요? 원래 순정에서 밋밋한 게 싫어가지고 휠, 브레이크, 일체형 서스펜션, 범퍼 쪽도 뭔가 좀 다른데요? 안개 등의 도색과 사제 그릴을 달았습니다. 그 후면부에 그 스포일러나 디퓨저 같은 건 뭔가요? 애프터마켓으로 YF 소나타에 튜닝 파츠가 나오는데 제가 따로 구매해서 장착을 했습니다. 이 차량 구매는 언제 하신 건가요? 21년 2월 달에 구매를 했습니다. 구매 가격은 어떻게 되시나요? 풀옵션 모델 신차 가격이 제가 알기로는 3200 정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운 좋게 개인 매물로 750만원에 가져왔습니다. 총 주행 거리가 어떻게 되시나요? 현재 88,000km입니다 제가 4월 당시에는 48,000km였는데 9개월 동안 아주 많이 돌아다녀서. 48,000에 구매하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잠깐만요. 2021년 4월 달에 구매하셨는데? 잠깐만요. 8-9개월 동안 40,000km 타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야, 그 전에는 어떤 차 타셨나요? 2008년식 아반떼 HD를 1년 정도 타다가 이 YF 소나타 똑같은 차량인 YF 가스차를 탔습니다. YF 가스차 타시다가 이거 넘어오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YF 소나타 2.0 터보를 구매하신 이유가 어떻게 되시나요? 그 전차가 이제 깡통 모델이라서. 아, YF 소나타 LPG 깡통이었던 거예요? 네, 깡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살 때 풀옵션을 한번 타보고 싶어서 이 차를 다시 구매했습니다. LPG에서 가솔린 터보로 넘어오신 이유가 있나요? LPG는 연료비가 싼 대신에 가스가 너무 빨리 닳아 충전소를 너무 자주 가야 됐습니다. 그리고 오르막길이나 고속도로에서 치고 나가야 되는데 토크가 너무 약해서 너무 답답한 경향이 있어 YF 소나타 터보를 구매하게 됐습니다. YF 소나타는 전체적으로 만족을 하셨는데 깡통에 대한 불만과 그 답답함. 네, 맞습니다. 기본 YF 소나타랑 YF 소나타 2.0 터보의 실내외 차이점 같은 건 뭐가 있을까요? 핸들에 보시면 헤드시프트가 들어가 있고요. 일반 계기판이 있고 슈퍼비전 계기판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이거 슈퍼비전 계기판인 거예요? 네, 맞습니다. 가운데 보시면 저거 원래는 그냥 흑백 막 이런 거 아닌가요? 원래는 그죠? 네, 원래는 네. 그렇습니다. 아, 저 조그만 게 슈퍼비전인가요? 원형 클러스터의 바탕이 파란색으로 더 이쁘게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머플러성 애자거든요. 뒤에 듀얼 머플러가 아주 그냥 귀엽게. 그때 당시 일반 YF 소나타는 수도꼭지라고 하죠. 수도꼭지요? 수도꼭지가 있고 2.4 모델과 2.0 TGDI 터보 모델에서는 순정 듀얼 머플러가 장착해서 출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YF 소나타 2.0 터보와 동시에 구매를 고민했던 차가 어떤 게 있으신가요? K5 터보를 고민하게 되다가 1세대 K5 터보는 아무래도 요즘에 과학이라는 소리를 많이 듣기에 죄송한데 K5가 과학이라면 YF 소나타는 게 택시 아닌가요? 그래도 저는 과학보다는 택시가 낫습니다. K5 샀네 이게 아니고 과학오기 샀네? 내 차인데. YF 소나타 2.0 터보의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우선 실내가 많이 넓습니다. 제가 키가 183인데도 뒷자리 타도 여유 공간이 많이 남고요. 그 전에 타시던 차가 LPG였잖아요. YF 소나타 LPG는 뒤에 가스통 있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가스통 때문에 트렁크가 너무 좁고요. 트렁크를 딱 열 때 가스통을 보면 정말 극혐이지 않습니까?
사실 기분 나빠요. 지금 이 가솔린 터보 모델은 이제 트렁크에 많은 공간의 짐을 실을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높은 출력과 높은 토크가 언제든지 가속해서 밟을 수 있다, 그런 펀드라이빙이 가능히 할 수 있습니다. 2013년도 그 당시에 이 YF 소나타에 271마력을 넣으면만 해도 밟으면 엄청 잘 나가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ECU 매핑을 했습니다. 엔진 제어 마력이 271마력이고 지금 현재 휠 마력은 309마력에 45토크 정도가 나와 있습니다. 매핑하셔가지고 지금 이게 300마력이 넘은 거예요? 네, 맞습니다. 사제로 다시 하신 거예요? 구매하시고? 네, 매핑만 다시 하고 EQ900 미션 쿨러와 EQ900이요? 네, EQ900 미션 쿨러를 달았습니다. 하필 EQ900 걸 제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EQ900 미션 쿨러와 포터 미션 쿨러가 있었는데 EQ900 미션 쿨러가 더 좋은 평이 있고. 매핑 하시기 전과 후의 차이에 대해서는 만족하시나요? 네, 정말 만족을 합니다. 가격은 얼마인가요? 1세대 TGDI 터보 모델이 매핑 나올 당시에 100만원 정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타시는 분들이 없어서 40만원에 아주 저렴하게 했습니다. 이 차가 터보 모델이 거의 없다 보니까 그냥 재고떨이로 40만원에 그냥 해주시는. 네, 맞습니다. 네. 그 1세대 터보 타시던 형님들이 스팅어 G70 3.3 터보로 넘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YF 소나타 2.0 터보가 모델이 워낙 없기 때문에 희소성은 장점이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제가 봤을 때 1세대 K5 터보는 근근히 보이는데 YF 소나타 브릴리언트 터보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소나타 브릴리언트 터보를 보면 저는 바로 로또를 구매하러 가는 날입니다. 그만큼 많이 팔리지 않았던 모델이고요. 말 그대로 멸종 위기에 놓여있는 보통 가뭄에 콩 내듯이라고 하잖아요. 가뭄 그 자체예요? 콩도 없어요? 디자인에 대해서는 만족하시는 편이신가요? 네, 정말 만족합니다. 실외 디자인은 말 그대로 매끄럽게 스포티하게 날렵하게 브릴리언트 모델 테일램프 등은 되게 이쁩니다. 저는 YF가 요즘 차에 비해서 DM8이라고 하죠. 비교를 했을 때도 현역으로도 아직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DM8이요? 네, 맞습니다. DM8보다 디자인이 더 이쁘시다? 네, 맞습니다. 요거 해명하실 DM8 차주님들 나와주세요. 디자인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사실 그 당시에 소나타가 젊은 층이 아니고 가장의 패밀리 세단이었는데 정말 스포티하고 혁신적으로 나왔던 디자인이에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뭐 삼엽충이다, 곤충룩이다 하는 살짝 오명이 좀 있지 않나요? 이게 무슨 바퀴벌레에 닮았다는 소리도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파노라마 선루프가 아주 일품입니다. 유리 받침대가 이렇게 올라와서 외관으로 봤을 때 정말 매끈하고 섹시하게 잘 빠진 파노라마 선루프입니다. 섹시요? 실내에서 뭐 마음에 드시는 기능이나 옵션 같은 거 있으세요? 전차가 깡통이어서 전동 시트와 메모리 시트가 저는 마음에 들고요. 겨울이지만 열선도 없었는데 지금은 언제든지 엉드를 틀 수 있고요. 여름에는 통풍 시트 틀을 수 있어서 정말 좋고요. 지금 저 엉덩이 한증막에 와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뜨끈뜨끈해요. 제가 꺼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탑재되어 있는 이 GDI 엔진은 예전에는 19만에 10년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번에 평생 보증으로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아직 제 엔진은 짱짱하고 별다른 소음이 없어서. 근데 이게 언제 고속도로나 일반 도로에서 퍼질지 시한폭탄 같은 그런 느낌이어서 불안합니다. 가끔 이제 펀드라이빙 할 때 풀악셀 칠기가 무서울 때도 많습니다. 살짝 그 스릴을 즐기면서 펀드라이빙을 하시는. 네, 맞습니다. 언제 엔진이 나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기 때문에 다이너마이트다. 네, 맞습니다. 또 이 소나타만의 또 장점이 나온 지가 벌써 10년이 넘은 차인데 부품이 공급이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YF 소나타 2.0 터보에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LED 테일램프가 있는데 고질병이 연발광 그 라인 자체가 너무 잘 나갑니다. 그래서 저는 개선품으로 등을 바꿔서 요즘 말로 YF 소나타 동호회에 가보시면 강냉이를 턴다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강냉이를 털어서 램프를 개선했다? 네, 맞습니다. 표현이 동호회에서 그런 말 쓰시네? 네, 맞습니다. 네. 네. 스펙 자체가 마력과 토크가 높아서 연비가 밟으면 안습입니다. 어느 정도 습기 같잖아요.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찹니다. 아, 막 눈이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네, 맞습니다. 몇 정도 나오나요? 시내만 타면 막히는 구간이면 6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평균 연비는 어느 정도 나오세요? 고급류 기준 7 정도는 나오는 것 같습니다. 고급류 주의하시는 거예요? 네, 지금 현재 네. 매핑이 돼 있는 상태여서. 그렇죠, 매핑이 있는데 일반류는 약간 마음 아프죠. 말 그대로 이게 엔진이 시한폭탄 같은 엔진이라 일반유를 넣었다가 밟는 순간 노킹이 올라오면서 엔진이 한 방에 나갈 수 있기에 리터당 150원에서 200원 비싸도 저는 고급유를 계속 주유하고 있습니다. 야, 지금 고급유 넣으시는데 8, 9개월 동안 4만 킬로 타신. 야,
그럼 또 다른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하체가 너무 물렁물렁하고 롤이 많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일체형 서스펜션과 엔진룸의 스트럿바 하체에 앞뒤로 스테빌라이저로 묶거나 그나마 롤 억제나 피칭 같은 거는 많이 억제가 됐습니다. 이게 차체가 워낙 가볍고 그래서 차체가 불안정하다. 네, 맞습니다. 그런 얘기가 많았거든요. 네, 차체가 워낙 가벼우기 때문에 일명 쿠킹 호일이라는 별명도 있습니다. 그 별명이 너무나도 유명했죠. 그리고 이 YF 소나타가 오면 소음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차가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그 정도는 감안하고 타야 하는 것 같습니다. 이 YF 소나타가 하부 소음에 대한 얘기가 정말 많았어요. 1세대 K5와 동시에 되게 논란이 많았더라고요. 또 다른 단점은 택시가 아직까지도 많이 있습니다. 제 차가 택시인 줄 알고 술 취한 분이 손을 흔드시더라고요. 아, 실제로요? 황당했죠. 소나타 차주님들의 사실상 고정적인 단점이 아닌가? 그런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단점은 운전자인 입장에서 A필러가 요즘 차들에 비해서 시야를 많이 가립니다. 되게 빵빵해요. 네, 시야를 많이 가려서 예전에 좌회전하다가 횡단보도 보행자도 칠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좌회전할 때는 목을 빼서 항상 좌회전하는 운전 습관을 들이고 있습니다. YF 소나타의 한 달 유지비는 어떻게 되나요? 저 기름값이 굉장히 궁금해요. 한 달 기름값은 30에서 50 정도. 8, 9개월 동안 4만 킬로 타셨으니까 거의 한 50만 원 돈 나간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세금은 이거 거의 안 나가죠? 자동차세는 1년에 두 번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내고 있는데 약 15만 원 정도, 연 30만 원 정도 내고 있습니다. 보험료는 어떻게 되시나요? 제가 지금 현재 35인데 자차 포함해서 70만 원 정도 내고 있습니다. 와, 70만 원 굉장히 달달하네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같은 거 있으신가요? 이게 TGDI 터보 모델이기 때문에 엔진 안 퍼지고 무뻑으로 오래 타고 싶습니다. 아, 무슨 말? 뭐요? 자동차 동호회에서 유행하는 말로 무뻑! 무뻑? 네, 맞습니다. 뻑나지 않는다? 퍼지지 않고도 오래 탔으면 좋겠고요. 달리기 좋아한다, 펀드라이빙을 하고 싶다, 그리고 누구를 태워야 한다 하면 YF 터보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이 엔진 자체가 중고차로 구매해도 폐차 때까지 평생 보증이기 때문에 정말 이만한 가격에 270마력을 내는 모델을 찾기 어렵고 저는 1세대 터보 추천을 드립니다. 엔진이 평생 보증이기 때문에 추천하지만 언젠가 마트에 갈 수 있는 시한폭탄 다이너마이트다. 네, 맞습니다. 아, 형님들, YF 소나타 2.0 터보에 대한 많은 궁금증들이 풀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안 눌러주신 거 아니죠? 살포시 눌러주시고요. 다양한 추억을 가지고 계신 차주님들의 연락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아래에 있는 메일 주소로 연락 부탁드리고요. 형님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